정경 씨 중원대 처음이신가요? 네. 중원대 처음이라고 하시네요. 정경 씨 환영합니다 하는 의미로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와 박수 소리로 맞이하겠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네. 중간중간 약간 더듬는 것 빼시고 이제 훌륭했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가 너무 훌륭해서요. 뭐 별다른 소개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나이가 가장 많은 개그우먼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중앙대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중앙대는 처음이고 오고 싶었던 학교였고요. 네, 여기 연극영화과가 굉장히 명문이지 않습니까? 오고 싶었고, 그리고 이 영상을 아까 쭉 보면서요, 중앙대학교가 왜 명문인지, 예,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명문인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가져가주세요. 예. 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좀 얘기도 나누고, 예, 제 얘기 좀 들어주시고, 이 시간에 뭐 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친구 있네요. 예, 네. 애기들이 와 있어요. 네.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야. 나중에 사인 받아가라, 그냥. 네. 아, 저는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서 1980년도에 태어났고요. 올해로 33입니다. 예, 꽤나 먹었죠. 예. 저는 태어나서 때부터 교회를 다니진 않았어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저희 오빠가 여름 되면 왜 여름 선배학교에서 뭐 교회에서 뭐 먹을 거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빠가 이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면은 늦도록 안 와요, 오빠가. 그럼 엄마가 얘는 왜 집에 안 들어오나 싶어가지고 교회를 찾으러 가고요. 저는 그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갔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족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오빠가 저희 가정을 다 전도한 셈이 됐죠. 예,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참 재밌었어요, 저는 교회 생활이. 남 앞에 이렇게 나서는 걸 좋아했거든요. 아까 그 찬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워십 율동하고 주여 나의 마음 이렇게 율동하고, 네, 그리고 성경 암송 대회 이런 것도 나가가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외우고 하면 뭐 선물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거 잘하고 성경 퀴즈 대회 나가고요. 그리고 성경 그 성극도 있었어요. 네. 참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가난했죠. 옛날에는 그 화장실이 밖에 따로 있는 집이, 네, 참 많았었어요. 단칸방에 밖에 화장실이 있고, 그렇지만은 뭐 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그리고 내조를 잘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오빠 이렇게 해서 따뜻한 가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시련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저희 가정이. 이렇게 뭐 힘들지만 돈은 없지만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7살 때 첫 번째 시련이 한번 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 당시,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병인데 뇌종양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여기 뇌가 이렇게 보면은 혈관에 피가 잘 흘러야 되는데, 혈관이 울퉁불퉁 하다 보니까 혈관에 피가 잘 안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뇌에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그때 한번 병원에서 아버님을 포기하시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수술이 한 7시간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위험한 수술인데 그 당시에는 뭐 의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해서 집안이 기도하고, 저는 뭐 어리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그때 7시간이 수술이 끝나고 나서 정말 다행인 건, 기적적으로 어머님의 기도덕인지 모르겠지만 아버님께서 수술이 성공하셨어요. 예. 그때 한번 어린 마음이지만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아빠가 다시 잘 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라는 의문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그렇게 신앙이 깊진 않았죠. 그냥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 탄탄대로 잘 살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시련이 또 오기 시작했어요. 참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왔는데, 아버지가
위약이 오셨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위염, 뭐 위경련, 그리고 위약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뭐 자제 스트레스와 그리고 음주로 인해서 네 그런 병들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한 7년이 아프셨습니다. 7년이 아프시고 위암이 간암까지 전이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14살 때 아버지께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근데 사실 그 14살, 7년을 아프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사고가 나서 떠나버리면 네, 이 빈자리가 굉장히 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7년이 아프시다가 돌아가시니까 그냥 이제 뭐 너무너무 아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저희 가족도 약간 좀 적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는 건 빚과 그리고 뭐 빚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족 셋 그리고 빚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7년이 사람을 아프면은 가정이 무너집니다. 뭐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파도 굉장히 돈 들어갈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7년을 아프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빚이 쌓이더라고요. 빚이.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조그만, 아주 조그만 부산에서 신발 가게를 하나, 그것도 빚을 내서 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저는 저희 오빠랑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그 당시도 참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부산에서 하는 성급 대회가 있었어요. 부산에서 교회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성급 대회를 했는데, 그, 거기에서 저희들끼리 뭐 여우주연상 이렇게 선물도 주고요. 예, 축제였죠. 그랬는데 제가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대표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 당시 여우주연상 하면요 역할이 어떤 역할이 상을 받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굉장히 잘 믿어요. 항상 착하고 막 이런데 옆에 와서 깡패들이 왜 가끔씩 날라리들이 깡년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야 돈 있냐? 야 돈 없어? 야 하나님 있다며 돈 내놔봐 뭐 돈을 만들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보면 거의 여우주연상은 이 착한 애들이 거의 받아요. 예, 근데 저는 정말 성급 대회를 나와가지고요 이 깡년으로 여우주연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뭐 상품이 어마어마했어요. 비디오 테이프 막 세트 막 이렇게 주고 막 이랬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내가 이런 재미난 역할도 잘하고 이런 게 재밌다라는 생각 그때부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저한테 항상 볼 때마다 경미야 너는 커서 코미디언이 한번 해봐 코미디언 한번 해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 그 말이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면은 그때 코미디언은 여자들은 지금으로 따지면요 다 얼굴이 거의 다 오남이었어요. 지금 아시겠죠? 옛날 어떤 얘기인지. 근데 전도사님 저한테 너 코미디언이 하니까 아이 뭐야 내가 얼굴이 그 정도야?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저는 그 당시에 꿈이 멜로 여배우였거든요. 네. 그런 거 있죠. 영화 속에서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경미야 이러면은 머리끼리 탁 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제가 그런 걸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참 제 얼굴을 객관적으로 오갔던 예 그것도 있었죠. 그때는 좀 못생겼어요. 예 많이 예 지금 약간 과학기술에 의해서 많이 변하는 게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연극을 하고 싶고 연극영화과를 가고 싶고 이런 꿈이 참 많았는데 집에 돈이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한참 뭐 힘들게 사시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너무 연기가 하고 싶다 연기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성적을 한번 보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표를 한번 보시고 성적이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기학원을 한번 보내줬어요. 부산에 연기학원이 굉장히 수강료가 비싸요. 예, 했는데 첫 달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돈을 냈죠. 돈을 내고 다녔는데 그 다음 달에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왜 저희 어릴 때는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뭐 그렇게 뭐 아빠 없는 사람 손들어라 이런 것도 하고요. 예, 옛날에 어릴 때는 뭐 집에 뭐 있는 사람 손들어라 이런 거 하고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께서 수강료를 안 내니까 학생들 다 있는 데서 너 왜 돈 안 내?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왜 돈 안 내? 돈 안 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날에 못 나가겠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참 잘생긴 남학생들도 많았고 그런데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아이씨 안 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못 나가겠더라고요. 딱 한 달, 한 달이었습니다. 더 연기가 들어오고 싶었어요. 청소년 극단이라는 데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 입회비가 연회비죠. 연회비가 6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6만 원만 내면 연기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6만 원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랬더니 제 친구가 옆에서 연기를 같이 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자기 저금통을 털어가지고 6만 원을 내주더라고요. 경미야 같이 연기 공부해보자 그랬는데 이 친구는 지금 연기를 안 하고 제가 그 돈도 아직도 못 갚았어요. 네. 지금 한 15년이 지났죠? 네. 근데 굉장히 돈이 이제 뛰어있겠죠? 네. 그래서 연락도 못하겠고 네. 그러고 나서 연기를 좀 배웠습니다. 대학을 가야겠어요.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참 교만한 마음에 저는 부산에 있는 대학교는 가기가 싫더라고요. 예,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데 저한테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거는 저의 백은 하나님밖에 없고 제가 뭐 연기를 그렇게 잘합니까? 얼굴이 예쁩니까? 그렇다고 공부를 잘합니까?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저희 학교 앞에 고등학교 앞에 이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이 크기예요. 정말 이 크기인데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너무 따뜻하다고 느꼈던 게 일단 교회가 너무 예쁘고 그때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SFC였거든요. 네, 그 아시죠? SFC가 뭔지 스튜던트 보컬라이스트 예 모르시나? 스튜던트 보컬라이스트 몰라요? 있죠? 예 있어요. 잘생겼네. 아까 뒤에 서 있는데 등 빠져줬더라고요. 분위기가 좋겠어. 성식이 없는 날 맞고 학교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보상 올라오자마자 아침마다 왔었어요. 아침마다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대학에 가고 싶어요. 대학에 가고 싶은데 연극영화과가 정말 가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저 서울에 있는 연극영화과 한 번만 보내주세요 라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버스를 두 번 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버스를 두 번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아침마다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SFC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구들은 굉장히 더 저보다 신앙이 더 뛰어나서 그 친구들은 방언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처음에는 방언에 들었는데 갔는데 교회가 분명히 조용한데 외국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지? 기기울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 친구들이 아침마다 와서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환경이 저는 굉장히 저를 바꿔놨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 빚이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자에 조금씩 더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저희 오빠가 21살 때 오빠는 바로 취업을 했거든요. 집안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빠가 회사를 마치고 집에를 갔답니다. 집에를 갔더니 어머니께서 술도 못 하시고 굉장히 그래도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시는 분인데 어머니께서 소주를 먹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오빠가 엄마 왜 소주를 먹니?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고 이 생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오빠가 이제 자기는 성인이 됐으니까 21살의 나이에 그러면은 어머니 다 놔두고 어디로 가시라고 이 모든 거는 아들이 제가 책임지겠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조그만 아들만 놔두고 저랑 놔두고 어머님께서 정말 집을 나가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그때는 엄마가 굉장히 커 보이고 엄마라는 존재가 진짜 어른처럼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보다 뭐 불과 몇 살 많았을 거예요. 예, 근데 여자 혼자로서 그걸 감당하기가 참 힘들었겠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가셨어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집이 왠지 그런 느낌이 싹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빠가 안 자보라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해주더라고요. 당장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시락을 두 개를 싸들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도시락을 쌀 수가 없더라고요. 버스를 두 번 타고 갔는데 21살짜리 오빠가 1년 동안 도시락을 두 개를 싸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도시락을 두 개를 쌌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이렇게 싸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이 밥이 무슨 밥인 거예요. 네, 남자가 이 도시락을 싸니까 그리고 여자들은 약간 그런 가정 시간에 배워서 그런 걸 좀 아는데 뜨거운 밥을 바로 뚜껑을 닫으면 네, 나중에 안 열리거든요. 근데 이 오빠는 밥에다가 진짜 밥을 이만큼 넣어서 바로 뚜껑을 툭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김치도 이만큼 넣구만. 그래서 그 밥 뚜껑 연다고 힘들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1년 동안 두 개를 싸줬는데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학교에
학교에서 딱 나가면 빚쟁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어디 갔니? 니네 엄마 어디 갔니? 니네 엄마 분명히 너네랑 뭐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것 같다. 니네 집까지 같이 가보자. 그러면은 버스를 두 번을 타고 그 아주머니와 함께 저희 집까지 갑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요. 들어오시고 옆에서 주무셔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니네 엄마 뭐 전화 오나 하면은 나한테 연락해라. 그리고 가세요. 그리고 어떤 날은 오빠가 일을 늦게 하니까 제가 먼저 집에 들어가는 날이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저는 불을 못 켜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 불을 딱 켜면은 일단은 빚쟁이들이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이 온 거라면 들어오니까. 그래서 오빠가 딱 올 때까지 저는 불을 안 켜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빠가 오면 불을 켜고 생활을 하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도 생각해보면은 엄마를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었고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이 정도로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오빠를 항상 기도하고 있지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런 시련을 저한테 주시나요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시지는 않으세요 라고는 했죠. 왜 반응이 없으세요 라고는 했지만 원망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갈 준비를 했어요. 1년의 기도를 하고 시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었는데 그냥 뭐 무작정 다 넣어봤어요. 네. 뭐 서울에 있는 학교 다 넣어보고요. 근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다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맨 끝에 하나를 제가 국민대를 하나를 딱 봤는데 이거는 떨어지면 이거는 정말 재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재수할 돈도 없지 이번에 떨어지면은 일을 해서 예, 돈을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이 대학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붙자마자 탄탄 대부지는 않았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멋있는 게 전 대학을 가서 이렇게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학교 안에 신우회 모임이나 이런 모임을 온 적이 없었어요. 저는 영미학과를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그 고3 때 기도했던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서울에 있는 영웅영학과를 보내주시면 하나님 문화선교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1년을 했는데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야 이건 정말 신세계인 거예요. 저는 여중 여고를 나와서 남자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아는 게 다 교회 오빠네 밖에 없었는데 막 갔더니 막 잔디밭에 예, 막 애들이 소주를 깔아놓고 마시고 새우깡이랑 마시고 있고요. 막 뭐 남자랑 여자랑 팔찌를 끼고 막 시시죠? 이렇게 다니니까 이 모습이 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 과도 얼마나 잘 놀아요. 그러니까 주 5일을 저는 아마 술을 먹었을 거예요. 그 웃기죠 되게? 주 5일을 술 먹고 어떤 날은 술에 취해서 수업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그러나 주일날에는 갔어요. 주일날에는 그런 심리들 아시죠? 네, 주일날에는 꼬박꼬박 가야 돼서 회개하고 월요일 다시 죄를 짓는 그런 패턴이 계속 왔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연극을 하는 친구들을 봤어요. 근데 이 연극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직업이거든요. 네, 친구들은 그때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나는 한 명의 관객이 있어도 연극을 하겠다라는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공범용을 생각을 해봤어요. 한 명의 관객이 있어? 한 명의 관객이 있는데 왜 연극을 하지? 한 명이 2만 원을 내고 공연을 보러 왔어. 그러면은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저것 띄고 저것 띄고 이러면은 나한테 남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나는 가정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럼 나는 이 연극을 못하겠다.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동기 중에 대학 동기 중에 한 분이 먼저 개그맨이 된 친구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허태희 씨라고 그 파스타에 나왔던 얼굴을 이렇게 싹 바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개그맨인데 네, 옛날에 허필버그 막 이런 아무튼 그 모를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나랑 좀 개그 있어. 네, 10년 차이 나다 보니까 젊은데 그 친구가 개그맨이 먼저 됐어요. 근데 이 친구의 생활을 보니까 저 그때 당시 그 벌이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나는 엄마도 도와드릴 수 있겠고 집에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러면은 개그맨 한번 시험 봐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순간 딱 들었던 게 전도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경우야 너 개그맨 한번 해보지 않는데? 그 말이 생각났어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돌아 여기까지 왔지? 그때부터 개그맨 시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개그맨 시험은요 3사가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SBS, MBC, KBS 1년에 한 번. 시기는 다 달라요. 시기는 조금씩 다 달라요.
시험을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한번 KBS를 봤을 때 떨어졌어요. 그때 원철이 나왔을 때 그때는 뭐 개그맨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짜야 되는지도 아이디어를 짜야 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MBC도 한번 봤어요. MBC는 두 번을 봤어요. 두 번을 보고 다 떨어졌어요. SBS는 서류를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저는 굉장히 SBS가 화가 나요. 제 얼굴 보지도 않고 서류만 보고 에이 별론데? 원서만 보고 떨어지셨으니까 예. 그리고 계속 시험이 떨어지더라고요. 우두두두두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강유민 씨를 저의 개그 파트너로 만났었거든요. 예. 그때 이 친구 굉장히 얼굴이 강할 때 이 친구를 만나서 개그를 했었어요. 한참 떨어지더라고요.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2년도에 떨어지고 2003년도에 떨어지고 2004년도가 왔어요. 강유민 씨랑 둘이 또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KBS는 1차, 2차, 3차, 4차 시험이 있어요. 1차가 서류면 서류는 통과 아니면 2차 때 이제 개그를 보여주잖아요. 개그를 2차 때 통과가 됐어요. 붙었어.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공지가 떠요. 그리고 공지가 떴다? 뭐 정겸이 합격했다. 다음날 바로 다른 개그를 가져와라. 그러면 이게 계속 연속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개그를 계속 짜가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유미 씨랑 2004년도에 갔습니다. 강유미 씨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그냥 얼굴만 내밀어도 붙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잘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올라왔어요. 이것만 잘하면 되겠다. 다 갔습니다. 개그를 다 하고 이제 약간의 그 면접이라 그러죠? 질문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둘 중에 누가 됐으면 좋겠니?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강유미 씨가 저는 뭐 생각밖에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돼? 내가 된다 그랬나? 제가 된다 그랬나? 둘 다 내가 된다 그랬나? 뭐 막 이렇게 생각하게 강유미 씨가 먼저 자신 있게 있냐니 전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왜 네가 됐으면 좋겠어? 저는 이 언니보다 3살이나 어립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럼 난 뭐라고 해야 돼? 저는 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전 얘보다 3살이 많다고 그래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막 망가진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에 봤는데 결과가 강유미 씨만 붙었어요. 정말 냉정해요, 이 세계는. 세 명이 붙어도, 세 명이 같이 시험을 쳐도 한 명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이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도우미 친구 있죠? 도우미 뭐 하나 도와주려고 그냥 온 친구. 그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되고, 아, 내 길이 아닌가? 그때 나이가 25이었어요.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개그맨 친구는. 요즘 애들은 뭐 22살, 21살, 20살 친구도 되는 친구가 있는데, 25살에 떨어지고 나니까,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내가 빨리 다른 직업을 얻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문화 선교를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 달라지라면 하나님 붙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2005년, 2004년도에 그 시험이 떨어지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수술을 한번 했었고요. 네. 쌍꺼풀 수술을 네, 한번 이게 왜 이럴까? 나의 캐릭터의 문제인가? 이쁘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고 이 어중간한 이 외모 때문인가? 지금 뒤에 남자분이 약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좋지도 않아요. 자기 아닌 줄 알고 기도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약간의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성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형을 했는데 붙여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한 수술이 있으시다면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면 기도를 통해서 한 번씩 일단은 필요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시네요. 이렇게 해서 스스로 함께 개그맨이 됐죠. 2005년도에 개그맨이 됐는데요. 저는 개그맨이 되면 대박 스타가 될 줄 알았어요. 그냥 인생의 엘리베이터를 탈 줄 알았어요. 됐는데 너무 치열하더라고요. 너무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끼 있다는 사람들은 다 모여놨고 15명이 저희 동기였습니다. 근데 그 신인들은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뭐
회사도 그럴 거예요. 회사도 신입사원들 보면은 선배님들 커피 좀 심부름 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잔심부름들 해드리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도 들어가면은 커피 그리고 뭐 둥글레차 뭐 녹차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는 뭐 야 이리 와봐 여기 여기 뭐 뚜둥 이러면은 뜨거운 둥글레차 냉커 이러면은 냉커피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열심히 탔어요. 그러나 행복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TV에서만 보던 그 대선배님들이 내 앞에서 경미야 뚜둥 경미야 이 단어를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제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 황홀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김준호씨 팬이었는데 김준호씨가 경미야 여기 뭐 좀 갖다줘라 이러면은 이 컵이 정말 이렇게 다다다다 떨릴 정도로 못 갖다 주겠더라고요. 예. 지금은 물론 그런 이미지가 다 없어졌어요. 예. 약간 더러우신 분이고 약간 방금기구 트름하고 이런 분들인데 좀 많이 이렇게 됐는데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행복도 잠시예요. 한 6개월을 커피 심부름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먼저 개콘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신봉선, 박휘순 뭐 이런 친구들은 먼저 캐스팅이 돼서 네 개콘에 올라가서 개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옆에서 이제 그 친구들은 올라가는 거 보면은 저희들은 선배님 옷 갖다 주고 뭐 해주고 녹한 날도 이 친구들은 막 뭐 무대에서 올라가려고 화장하고 이러고 있으면 저희는 선배님 주차권 해드리고 막 이러는데 이 시간이 한 6, 7개월이 되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개그를 계속 짜는데 잘 안 되고 그때 당시 제가 처음으로 개그를 짰던 게 그 신고은 씨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슈퍼스타 KBS에서 보면은 박지선 씨랑 이렇게 노래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둘이서 같은 동기인데 개그를 짰어요. 개그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짜자 해서 검사를 맡으러 갔습니다. 개그 콘서트는 목요일 금요일 개그 콘서트 세 코너 검사 날이에요. 오늘도 있었고요. 근데 개콘 무대보다 제일 떨리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제작진 분들이 감독님 세 분. 세 분과 작가 한 열 분 있죠? 작가 열 분이 쫙 계십니다. 앉아 계세요. 그리고 개그맨들이, 개콘 개그맨들이 다 둘러서 서 있어요. 그 가운데서 개그를 해요. 근데 무대에서 하는 거는 별로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건 떨리지 않아요. 근데 거기 가서 개그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웬만한 건 웃지도 않아요. 선수라서 다리 어그러져서 떨려요. 다 떨리고 재미가 없으면은 그냥 우리끼리 그 놀림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아가지고 우리가 뭐 이런 개그했다 막 이러면 아 야 재밌었다 막 자기네끼리 막 이상한 유행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루를 놀려요 그렇게. 그래서 신인 둘이서 여자애 둘이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개그를 했어요. 엄청 떨렸어요. 무슨 그때 기억도 안 나요. 그랬는데 딱 끝나고 감독님께서 박수를 치시면서 야 이런 거 짜오라고 녹화하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올라가서 진짜 볼을 꼬집고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모를 정도로 맞아 이게 진짜 꿈이야 뭐야 이러면서 막 신나했었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제 인생에 그 신앙의 선배는 그 친구를 꼽거든요. 신고은 씨를. 신고은 씨는 저보다 나이가 4살이나 어린데 정말 신앙으로 무장이 된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짤 때 회의를 할 때도 먼저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가 세포로 검사 맡을 때도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고 내려와서 옥상에 또 올라갔을 때도 감사히 기도하고 그렇게 통과가 되고 그 통과됐던 코너가 문화살롱이라는 코너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굉장히 어릴 때일 거예요. 제가 한 7년 전이니까 네, 7년 전이면 몇 살? 13살 막 이럴 때죠? 그렇지만 없나? 언니는 이제 26살 네. 그렇게 했는데 그 10개월이 가끔씩 인터뷰를 하다 보면 수많은 코너가 있는데 어떤 코너가 제일 기억에 나세요? 이거는 저는 그 코너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그 코너를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10개월 동안 무대 올라가기 전에 손잡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또 손잡고 감사하는 기도하고 그런 코너가 또 있었으면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서 신고은 씨랑 요즘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참 행복하게 10개월을 지냈던 것 같아요. 개그를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친구들 만나서 개그를 쭉쭉쭉쭉 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물론 제가 사실 이 중앙대 오면서 간증을 부탁하시는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기도도 많이 못하고 말씀도 많이 못 보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네, 이런 고민들도 참 많았는데 제가 오히려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래도 네, 주님 앞에 살려고 기독교 모임들도 있고요.
있고요. 저희 그 개그맨들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온누리교회 섭이 뽑아서 목사님 한 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도 뭐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고 나한테 힘든 게 뭔지, 그리고 연예인들이 굉장히 닫혀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말 못하는 고민들도 많고, 그리고 요즘에 또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하기 때문에 어제 털어놓지 못하는 얘기들을 와서 이렇게 털어놓는 시간, 귀한 시간도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연예인 집회가 있습니다. 네. 각자 이렇게 이렇게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의 초소에서 다 성경 공부가 있거든요. 모임들이 다 하나씩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것도 다 연예인이라고요. 예, 굉장히 은혜로운 자리인데, 이 모든 게 또 이성미 선배님이 캐나다에서 오시면서 연예인들을 다 모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신입 때부터 나보다 먼저 앞서 걸어가신 선배님이 나한테 도움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큰 선물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요즘에 조금 힘들거나 나태해지거나 이러면은 선배님 문자가 하나씩 와요. 바쁘냐? 이렇게 문자가 오세요. 안 바쁩니다. 그래? 그래서 좀 보자. 이런 식으로 문자도 주시고 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어떻게 뭐 충고를 해주고 뭐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겠습니까? 저는 저희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가 저는 7년, 8년이 편찮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그 시간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게, 어떤 분이, 어떤 아는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을, 어머님을 위한 집을 사드리고 싶다고 그 기도를 몇 년을 했대요. 근데 집을 사고 어머니가 얼마 안 지나서 그 집 목욕탕에서, 욕실에서 미끄러지셔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가 한참 와서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다 줬으면서 왜 갑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데려가는지 모르겠다고 한참 원망을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했던 게, 7년을 굉장히 큰 병으로 아프셨잖아요. 그러니까 생사 왔다 갔다 하는 병으로 아프셨는데, 저는 7년을 어떻게 보면은 아빠와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조금씩 주신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시면 나 뭐하지?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그걸 7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저는 하나님한테 제 달란트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가정이 너무 힘들고 이럴 때마다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묵묵히 그냥 가만히 계시던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물론 어디 가서 하나님 말 안 듣고 약간 이렇게 등 돌리지만 하나님 항상 저를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고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용도로 쓸지 처음에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짓잖아요. 이거는 병원으로 써야 되겠네. 이거는 뭐로 써야 되겠네. 뭐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도 우리를 처음에 만들 때, 아, 요 녀석 이거 개그맨으로 하나 시켜야 되겠구만. 이러면서 분명히 만드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친구는. 아, 내가 남친이 없었어야 됐는데. 친구는 정경민 남자친구야. 얘기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용도로 다 맞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취업이나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그래요. 제 얘기는 다 끝났고요. 지금이 이제 7시 45분입니다. 네. 저한테 혹시나 사람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다를 잠깐 떠는 그런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예. 네. 없어요? 아니, 그래. 아까 당신이 나 수술했다고 한 게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래요. 결혼 계획. 아, 네. 결혼 계획은요. 아, 제가 살아오면서 결혼 얘기는, 결혼 언제 하세요? 이런 얘기를 진짜 수십만 번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가 파워 무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그를 이렇게 또 윤영빈 씨를 소재로 하고 있고 해서 저의 탓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33이고 네, 내년이면 또 34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에는 가야 된다고. 예. 네, 네, 근데 이제 고민이 윤영빈
참 시간이 없어요. 예, 교회를 처음에는 한 6년 전에 만날 때는 가면은 왜 연인 때 처음에는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잘 갑니다. 네, 그때도 그 사람도 잘 따라왔어요. 잘 따라와서 교회 헌금하거나 이러면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귀한 것들을 봉투에 넣어서 내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그 봉투에다가 핸드폰 이런 거 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거 넣고 그리고 그 헌금 봉투에다가 목캔디를 넣어서 왜 목캔디를 넣어? 헌금을 넣어야지. 아, 목사님 목이 많이 아프신 것 같아. 목캔디를 넣고 순수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잘 안 다니는데 제 기도 목표입니다. 기도 제목이고요.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윤영민 씨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40일 새벽 기도를 꼭 가야 되겠다. 결혼 전에 네 이분이 변화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윤영민 씨가 근데 노래 좋아하시는 거 알죠? 예. 저는 항상 믿는 게 윤영민 씨가 그 노래 좋아하고 이런 건 분명히 저의 그림은 그래요. 저의 미래의 혼자서 그려보는 거는 분명히 이런 자리 앞에 나서 찬양 인도를 할 거라고 네 저는 항상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좀 민영미 씨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네. 그래 없어요? 어머 그래요. 각 잡고 있던 사람. 저분의 직책은 뭡니까? 부회장. 물이 좋아 학교 봐. 앉으시면 됩니다. 정말 앉아있는데 이렇게 숨으시라고요. 그래서 아니 편하게 앉아계시라고 이랬는데 네. 24살 그렇죠. 그 서명에서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신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게 뭔가 이렇게 나가요 화면에도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이게 방송을 하는데 이 카메라가요. 약간 사람을 핑계해서 우리 정말이에요. 어디 가세요? 집에 가요? 예. 그래. 늦었어 지금. 여기 계세요. 가요. 전우치도 봐야 되니까 지금. 카메라 저는 이렇게 나오는데 카메라가 약간 이렇게 1.5배 정도 이렇게 부풀려서 나와 이렇게. 예.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은 정말 화면에는 말랐다고 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정말 마른 거예요. 정말 마른 거고, 조금 통통하다? 조금 그런데 이러면은 카메라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평범. 네. 그리고 뭐, 오늘은 약간 이제 중앙병원이니까요. 예. 좀 미용실을 갔다가, 네. 눈썹도 무거워 죽겠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약간의 노력이 좀 있었죠. 꾸준히 예뻐지기 위해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늙지 않으려고. 또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네 저는 그러면 퇴근할게요. 네. 그래요? 나중에 2세는 어떻게 키우시 어떤 직업이나 그래요. 2세에 대해서 아직 많은 고민은 하지 않았지만요. 일단 저의 머릿속에 항상 있는 건 어릴 때는 무조건 저는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발표력이나 이런 거 많은 걸 배웠거든요. 꿈을 찾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꿈을 못 찾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교회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보라고 많이 하거든요. 앞에 나와서 뭐 춤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워십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뭐 MC나 이런 걸 원하는 친구들은 뭐 이런 데 나와서 얘기를 해도 되고 피아노 악기도 얼마나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저한테 있어서는 어릴 때 교회가 참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네, 청소년 시기까지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직업은 모르겠어요. 직업은 사실 그 윤영민 씨가 허벅지가 굉장히 훌륭한데 네, 그런 허벅지를 타고 이렇게 난 딸이 있다면 걔는 운동시켜줘. 네, 걔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 되게 웃기다 그죠? 네. 자 그럼 또 있어요? 어이구 그래요. 좀 기다려.
보니 감이 불인데.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개그맨 중에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아요. 개콘 내에서도 개콘의 3분의 2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의 신앙생활이나 이런 걸 터치를 아예 못하시고, 예를 들어 저희는 그 뭐 스케줄이나 이런 거를 개콘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다니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교회 행사나 교회 무슨 일 때문에 간다 그러면 전혀 그런 거는 터치를 안 하시고요. 그리고 개그우먼 중에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제 맏언니다 보니까 네, 한 다섯 손가락 한 다섯 명 빼고 다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개그우먼들은 그렇고 네, 개그맨들도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저 분야가 다른 분들은 사실 이렇게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예, 워낙 다르기 때문에 만나기 쉽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한 번씩 뭐 연합예배 연예인들끼리 네, 그럴 때 한 번씩 만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연예인으로서 연예인 생활하시기에 크리스찬이게 좀 힘들지 않나요? 라고 질문이 참 많거든요. 근데 힘든 거는 너무나도 세상에 유혹이 많다는 거. 네. 그리고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어디 가나 약간의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네,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있고요. 이번 주에 개그 콘서트 내용도 사실 그게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고소하는 상태가 100% 리얼을 바탕으로 하지만 어느 정도는 네, 약간 이제 저희가 보태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역술가를 고소하는 거였는데, 제가 인터넷에 있는 역술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경미 뭐 사주궁합 이런 거 올리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재미로 그냥 이렇게 한번 클릭해서 보는데, 제가 그거를 소재를 쓰려고 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뭐 저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신 분이 있다 이렇게 했더니 뭐 다른 제작진이 그냥 네가 갔다 그러면 안 되냐? 네가 그냥 정말 보러 갔다 그래. 근데 그런 게는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네, 이건 좀 못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어디 가서 물론 그런 얘기도 좀 하는데, 가끔씩 뭐 여러분 맥주 땡기죠? 뭐 이런 얘기도 네, 소주 땡기죠? 뭐 이런 얘기도 네, 약간의 이제 그게 있다는 거. 네, 그런 점이 좀 애로사항이고. 그리고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좀 유흥문화가 예, 손쉽게 예, 살짝만 나가도 유흥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게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네, 네 마지막 네. 그래, 이렇게 했다 그 멋있는 남자들 있죠? 이렇게 손을 들어요. 네. 네. 직책이 뭐예요? 왜 맨 앞에 앉아있어요? 네? 왜 맨 앞에 앉아있어요? 직책이 그 친구라서. 옆에 친구가? 아 어렸을 때 경험에 비해 지금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밝으세요. 어떻게 원래 그러셨는지, 달라진 작년에 좀 신앙적인 성숙 포인트가 있었는지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밝았던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부터 그렇죠. 생각 지금 뭐 저보다 더 힘들게 뭐 경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밝았고, 제 인생에 뭐 딱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은 굉장히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적은 중학교 3학년 때 덕유산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한번 중고등학교 애들이 전국 수련회가 있었어요. 전국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게 옛날에 하던 기도와는 좀 다른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저희 가족들, 친척분들을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니들만 잘 사냐라는 이런 원망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집회를 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배우고 회개에 대해서 배우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들 다 용서를 했거든요. 하나님 그래 이 사람들도 그런 입장이 그럴 수도 있겠구만, 왜 그럴 수도 있겠, 다 용서를 하고 나니까, 다 내려놓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로 인해서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원체 성격이 약간 좀 이래요. 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울어요. 아니에요! 집에 가서 우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네, 원체 밝아요. 네. 마음 없으십니까? 네. 예.
저는 최우수상을 받을 땐 참 좋았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그 상을 받을 그릇이 되지 않았는데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우수상 얘기하기가 좀 창피합니다. 예, 최우수상 받았다 받았다 할 때마다 내가 과연 이 상을 받을 만했을까? 그리고 인터넷에 그 수많은 얘기들이 정경미가 아직 그 상을 받을 때가 아닌데 얘는 왜 좋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얘기들이 아시죠? 얼마나 이게 아니라 다 맞는 말인 거예요. 다 맞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관객분들, 시청자분들이 더 냉정하고 잘 보시거든요. 저보다 저를 더 잘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상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상 받고 나서 에이 쟤는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 안 듣기 위해서 네,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요. 저는 일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MC가 되고 싶고요. 네, 박미선 선배 같은 네, 그런 분이 되고 싶고 그리고 조그마한 아주 큰 꿈이죠. 저희 개그맨들끼리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개그콘서트 참 잘 나가잖아요. 네, 크리스찬 개그콘서트 네, 한번 열어보는 게 네, 그래서 항상 뭐 정범균 씨나 뭐 성광이나 보라가 이제 다들 꿈이 저희 비슷하긴 해요. 네, 근데 시간이 된다면, 네, 여유가 있다면 서로 다 이렇게 기도를 해서 꼭 한번 갖고 한번 해보는 거. 네, 그럼 여러분들이 꼭 와서 깔깔깔깔깔을 해서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예,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년에 뭐 신입생 환영회 같은 거 한다며요. 예, 그때 한번 불러주세요. 예, 불러주시면은 제가 이제 친구들 데리고 와서, 네. 안 올 수도 있고, 얘네가 활약을 한다면, 네, 와서 조그만한 꽁트도 하나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요. 예, 네, 그리고 정말 이 대학 시절이 좋더라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다면 저는 대학 시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절 후회하지 않게 즐기면서, 기도하면서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